옛날에 장 질환 그러면 되게 나이 드신 분들만 생각했는데 네. 아주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서 특히 잘 생기는 그런 만성적인 또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유명인들도 많이 있어요. 예, 아베 총리도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크론병이라는 크론병 네, 들어봤어요. 크론병은 또 이제 입에서부터 상문까지 소화관이라면 다 생길 수 있는데 또 유명인이라고 하자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 크론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아 네. 그래요. 사실 이제 뭐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 희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 이걸 위험하다고 체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20, 30대 젊은 환자에서 많이 발생해서 젊은이의 병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 환자 10년 동안 약 1.7배, 1.8배 정도 증가했고요. 크론병도 거의 한 2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다른 만성적인 질환들과 달리 환자 절반 정도가 20, 30대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10년 동안에 만약에 2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유전적인 성향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겠죠. 예.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에 생긴 질환이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도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장 질환 그러면 사실 대장암을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되고 대장암은 아직까지는 그냥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야 생기는 병으로 치부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이걸 경고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간과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염증성 장질환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장석착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또 대장암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장암 발병률을 실제로 2.5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거야라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